이미 태풍이 상륙한 일본 상황을 보면 이 하이선의 위력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주민 184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진 일본 규슈 전역엔 밤새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일본 규슈 서쪽 바다로 북상하면서 규슈에는 밤새 폭풍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폭풍 권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규슈 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앞바다를 통과한 나가사키시에서는 오전 2시쯤 관측사상 가장 강한 초속 59.4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됐고, 규슈 북부의 사가시에서도 초속 41.6m가 기록됐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마모토 등에서는 밤새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다시 상승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은 상태입니다. 호우 피해가 미처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나가사키 고토시에서는 돌풍으로 피난소의 창문이 깨지면서 대피해 있던 주민 4명이 다쳤고, 가고시마에서는 70대 남성이 강풍에 넘어져 중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규슈 지역에서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규슈 전역 7개 현 주민 184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본 방재 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규슈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 강풍과 호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